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심하게 체했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구토를 하게 됩니다. 구토를 하기 전 몇 번의 헛구역질이 나오곤 하는데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구토가 나올 것처럼 헛구역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양치를 하면서 혀를 닦을 때 많이 나오고 목구멍 바로 앞쪽에 있는 이것을 건드릴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왜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목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목젖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기는 목젖이 아니라 물대뼈라는 부위입니다. 입을 벌리면 목구멍 앞쪽 입천장에 무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목젖이죠. 목젖은 국외수, 현홍수라고도 불리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비강으로,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목젖을 일부러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수로 이곳을 건드리게 되면 헛구역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구토 반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토 반사는 몸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 스스로가 방어를 하기 위한 반사작용으로 유해한 물질을 억지로 개원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젖을 건드리면 헛구역질이 나오는 이유는 이쪽에 구토 반사를 일으키는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12개의 신경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구토와 관련된 신경은 9번인 설인신경과 10번인 미주신경입니다. 설인신경은 목젖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아닌 다른 이물질로 목젖을 건드리게 되면 설인신경이 자극받게 되고, 설인신경이 자극받으면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받게 되고, 자극이 뇌에 있는 구토중추에 전달되면서 구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젖을 무언가로 건드리거나 양치를 할 때 혀를 닦기 위해 칫솔을 깊숙하게 넣으면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감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주 하다 보면 무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질식을 예방하거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해 독성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토 반사는 양치를 할 때 제법 불편한 반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존에 관련된 필수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